이사동 라이프 언 6개월째 이제야 조금 적응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어디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걸렸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인사동 모습을 제 시선에서 담아보았어요. 이날은 쌈짓길 1층에 있는 해피 애프터데이에 가서 테라리움을 만든 날이에요.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재밌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힐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흙을 직접 만져서 말 그대로 진짜 힐링이었고요. 리를 포레스트 찍는 기분이었어요. 전 진짜 너무 재밌어서 4명이나 추천해서 같이 갔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가끔 피크타임을 피해서 다른 작가님들의 공방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사실 이건 바다의 섬을 표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그런 것 같나요? 이것이 완성본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토끼섬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진짜 솔직하게. 여긴 쌈짓길 앞에 안녕 인사도. 여긴 우체국 가는 길에 작은 연못인데 물고기 진짜 많아요.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낮과 밤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진짜 이쁘죠? 그리고 영업 종료일에 놀러오는 고양인데 이름은 토끼입니다. 그냥 제가 혼자 지어줬어요. 매일 저렇게 와서 물 먹고 막 얻어먹어요. 쌈짓길 근처에 조개사라고 엄청 큰 절이 있거든요. 이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해가지고 찍어봤어요. 가끔씩 이렇게 산책하다가 되게 예쁜 거 많이 봐요. 여기는 쌈짓길 3층에 있는 커들 소머치라는 곳인데 저 여기서도 체험해봤어요. 저희 집 강아지 콩이라는 애를 만들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다른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도 했는데 콜라는 실패했습니다. 왕궁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피크타임을 피해야 돼서 비교적 사람이 되게 적었어요. 밥 먹고 다시 또 매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제가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서 쭉 가면 쌈짓길이에요. 예쁘죠? 저 비둘기가 제 맨날 괴롭혀요. 아주 조금 적응한 쌈짓길 기록용 브이로그.